주무식. 고려시대의 문신, 학자. 본관 경주. 자익지. 혼외천. 시호문열. 신라 왕실의 후예로서 경주의 주장인 위영의 증손자. 국자재주 좌간이대부 근의 셋째 아들. 네 형제가 모두 과거로 진출하였으며 그 가운데 부일, 부식, 부철은 문한으로 이름을 날렸다. 1096년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안서대도호부의 사록참군사에 임명되었다가 직할림원을 거쳐 중서 사인이 되었다. 인종 초의 이자겸이 왕의 외조부이자 장인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마음대로 하자 이를 저지하였으며 이자겸이 제거된 뒤 1126년 의사대부가 되었다가 호부상서 한림학사 승진을 역임하였다. 1130년 정당문학 겸 수국사로 승진하였고 이어 검교사공 참지정사가 되었으며 1132년에 수사공 중서실랑동 중서문화평장사에 이르렀다. 당시의 묘청 등 서경 세력이 천도를 주장하면서 난을 일으키자 원수로서 삼군을 지휘하였으며 출정하기 전에 먼저 개경에 있던 정지상, 김한, 백수환 등을 죽였다. 장기전을 벌이면서 1년 2개월 만에 반란군을 진압하였고 그 결과 수충정 난정국 공신에 책록되고 검규태보, 수태위, 문화시중, 판상서예부사, 감수국사, 상주국 겸 태자태보에 승진하였다. 1138년에 검규태사, 지편전대학사, 태자태사를 더하였다. 이어 함께 전공을 세운 윤원이와 개인적인 불화가 생겨 그가 징제권한을 주장한 것을 탄핵하여 양주방어사로 쫓아냈다가 뒤에 사면되자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 1142년에 사직하였다. 인종은 그의 사직을 허락하면서 동덕찬화공신호를 더하여 내렸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인종의 명령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체제를 작성하고 사론을 직접 썼으며 1145년에 완성하였다. 한림원에 있을 때에는 사륙변녀문체에서 당 송시대의 고문체를 수용하려 하였다. 고려도경의 저자 서금은 그를 고금에 밟고 그를 잘 짓는 박학강식한 사람이라고 평하였다. 의종이 즉위한 뒤 낙랑군 개국 후에 봉하고 인종실록을 편찬하게 하였다. 죽은 후 1153년 중서령이 추증되었으며 인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문집 20여 권을 남겼으나 전하지 않는다. 구성, 나근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